안녕하십니까. 강서365의 강서구민영상기자단 박청입니다. 설날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새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할 시간입니다. 새해 원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전통 장단극이 교육 실시, 강서구 오곡텃밭 농장 분양 신청 접수, 탐구하며 배우는 세계사 강좌 개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구 마을자치센터에서는 2021 이웃과 함께하는 서울 강서 장독대 행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강서구민 60여 명을 대상으로 전통 장단극이 이론과 실습 교육을 공항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3월 3일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3월 2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되며 참가비는 1인당 3만 3천 원입니다. 강서구에서는 구민들에게 도시 농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곡동 417-2번지 일대 텃밭 농장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강서구민 550세대입니다.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3월 11일 전산 추첨 후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게시됩니다. 텃밭 운영 기간은 4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강서구청 등빛도서관에서는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세계사를 온라인 정규 문화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수업을 통해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만나고 원인과 결과를 파악해 세계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온라인 줌 수업으로 3월 9일부터 3개월간 진행되며 강서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마감 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봄 날씨를 보이던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 강풍과 함께 한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면역력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